네, 플래닛스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아키바라요.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방금 전에 이제 쉬는 시간에 뭐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그 벼락치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봤는데, 이 벼락치기 스티시 학창 시절 벼락치기 해보셨죠? 안 해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벼락치기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진짜 거의 없을 걸. 그렇죠. 네. 아니,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을 없는데. 합니다. 그러니까 뭐 벼락치기라는 개념이 이게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니까 뭐랄까 하면 어떤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어떤 시점, 데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업무의 효율이 이런 식으로 데드라인이 가까워질수록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 모든 현상을 저는 벼락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시작돼갖고 얼마만큼의 뭐 완만한 곡선을 그리느냐, 아니 얼마나 이게 딱 여기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시작해갖고 막 엄청나게 가파른 곡선을 그리느냐, 약간 이런 거에 개인적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모든 업무의 프로세스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벼락치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벼락치기가 이게 나쁘거나 이상한 게 아니고 정도를 조절해야 되는 건데, 이 벼락치기라는 게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정도가, 자기가 이제 어떤 하나의 벼락치기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벼락치기가 아닌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 그죠? 이게 어뭐이 정도면은 한 이쯤 시작해서 하니까 내가 뭐 이거 어떻게든 뭐 이거 해내네.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나한테 있어서는 루틴이 되는 거죠. 하나의 벼락치기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럼 자기가 이미 높아진 역치보다 더 심하게 일정을 짧게 잡아갖고 더더욱 가파른 상승 곡선으로 업무를 처리를 했을 때, 이게 또 나한테 새로운 벼락치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이 인생에서의 어떤 벼락치기의 이 새로운 국면들을 계속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업무량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업무 능력이 좋아질수록, 사람의 이 벼락치기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하고 약간 뻔뻔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느낌이었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인다 라는 게 있었냐. 근데 요새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보고 있죠, 발등을 이렇게. 떨어졌군. 잘 타고 있구만. 왔어, 이러다가 그죠? 야, 이거 이러다가 내가 발을 못쓸 수도 있겠는데, 한이 정도 느낌이 들어야 이제 이걸 털어내고 뭔가 일을 시작하는. 내가 얼마만큼의 힘을 낼수 있는지가 지금까지의 그런 어떤 귀납법적인 추론으로 가능하잖아요. 나이 시간부터 시작하고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든 일을 해낼 수 있어. 근데 그게 조금씩 이렇게 살짝살짝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내는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걸 결국에는 완료를 해냈을 때 되네, 나 이거 되는구나 이러면서 또 이걸 더 다음 줄이고 있는 거야, 프로젝트는 또. 그래, 예. 다음 프로젝트는 더 줄이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야, 이거 계속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이 사람 사람의 어떤, 심리가 네, 네. 그 뇌의 이 적응력과 그 어떤 초인적인 그 힘을 발휘하는 그 순간 집중력이라는 게, 와,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버릇이라는 게 무서운 것 사실. 같습니다. 요새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승재 씨는 어떠신가요, 요새? 승재 씨는 어떻게 벼락치기 정도가 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좀 벼락치기를 요새는 잘안 하죠. 네. 항상 대비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거라서. 그쵸. 되게 좋은 성격상, 말인, 되게 좋은 성격상. 말인 것 막 체계적이고, 아예 막 그런 건 아닌데, 좀 이렇게,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야지, 이걸 해야지, 공부해야지. 그러면 이제 그렇군요. 조금씩. 네. 그 되게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이게 멘탈적으로 엄청나게 안정적인 그냥 그런 느낌의. 저는 제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자기 능력을 이렇게 그거를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약간 그죠. 뻔뻔하게 그냥 그거를 확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냥 성격의 그러니까 문제예요. 이건 그냥 진짜 성격. 성격의 문제예요. 성격이에요. 이게 낙관주의자들이 벼락치기를 또 많이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낙천적인 사람들이. 약간 좀 비관적이거나 약간 염세적인 사람들이 벼락치기를 못해요. 항상 그죠. 망할까 봐그 두려움이 두려움이 있죠. 나의 어떤 그 행동을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전가 봐요.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벼락치기도 어느 정도는 저는 진짜 되게 그 사람의 업무 효율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건강을 해칠 정도가 되거나 이 멘탈을 이렇게 뒤흔들 정도가 되면은, 그 그만둬야지. 프로세스 다시 한번, 이제 벼락치기는 항상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를 조금 이렇게 더 다시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그죠. 합니다. 저는 요새 약간 완화시켜야 되는 그런 지금 국면에 접어든 것 같고요. 네.
승채 씨의 어떤 그런 안정적인 멘탈을 조금이라도 제가 닮아가기 위해서 당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닮아야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승채 씨는 조금 더 이제 좀 타이트하게 좀 내 업무 능력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맞아요. 어떤 이런 순간 집중력이 필요한 상황인 맞아요. 거고 저는 이제 약간의 좀 일상이 좀 여유와 그 업무의 퀄리티를 좀 세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일은 필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 벼락치기라는 재미있는 썰로 시작을 해봤는데 좋네요. 네, 오늘은 승채 씨가 아주 좋아하고 많은 영향을 받았던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죠. 자코 파스토리우스의 재즈 베이스 시그네처 모델입니다. 프렌리스고요. 260만원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렌리스를 뭐 승재씨가 뭐 워낙에 재미있게 잘 치시기도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프렌리스 사운드를 되게 좋아해서 예전에 뭐 승재씨랑 우리 뭐 작업을 할 때도 프렌리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 프렌리스 오늘 승재씨가 뭐 연주하는 그런 뭐 기법이라든가 뭐 연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뭐 팁도 좀 포함해서 오늘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260만원 스펙 살펴볼게요. 셀렉트 엘더버드 사용하고 있고요. 메이플 C쉐입 넥에 우레탄 코팅 지판이네요. 네, 슬랩 컷 포페로. 네, 지판이죠. 포페로. 네, 이 포페로는 저희가 진짜 거의 잘 뭐 연주해 볼 일이 없는데 거의 잘 안 네. 쓰죠. 포페로 지판 오늘 처음 사운드가 어떤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1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1.5인치 그리고 신세틱 본넛의 지판 공률이 7.25인치 완전히 빈티지한 거의 브라운관처럼 튀어나와 있는 지판 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길이가 864mm 34인치고요. 아메리칸 빈티지 싱글 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에 투 볼륨, 뭐 마스터 톤, 원톤 이렇게 세 개의 컨트롤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세더 아메리칸 빈티지 베이스 브릿지의 특이 사항 프렛리스. 네. 그렇습니다. 자, 신청 한번 해볼게요. 117로 볼게요. 117.5보다 117에 가깝네요. 117. 굉장히 얇을 거예요. 피카드가 없어서요. 굉장히 얇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39. 80. 딱 80. 나의 감을 믿어야 되는데. 네. 네, 점수 몇 되면? 3.98. 3.90. 저는 아까 점수 준 거에서 점만 바꿨어요. 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저거 잭. 아, 네. 네, 잭을 뽑고. 내가 이겼다. 와, 승채 씨, 야, 4.04 축하드립니다. 이기셨네요. 4.04. 이겼다. 축하드립니다. 승채 씨 오늘은 계속해서 네 승률을 따라오고 두 번. 계시네요. 두 번 이겼다. 자, 이 프렌리스가 참 보면은 프렌리스를 실제로 들어보지 않고 개념적으로만 생각을 할 때는 기본 베이스 톤에 그냥 그 중간에 이제 드르르르르 걸리는 느낌이 없는 그런 연주감만 생각을 하시기가 되게 쉬운데 톤 그죠. 자체가 아예 다른 게 이 쇠와 쇠가 만나서 나는 이 프렛 위에 줄이 얹어져 있는 이 소리가 사실 기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네처적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타 소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쇠 소리인 겁니다. 쇠와 쇠. 근데 그 중에 쇠의 절반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쇠가 그냥 나무판과 맞닿는 소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톤 자체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스 톤이 땡 이런 느낌이라면 이거는 뻥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코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이걸 만들 생각을 했을까? 그러게요. 신기합니다. 참. 그래서 이 프렛리스가 정말 이게 우리가 이제 연주를 할 때 이 뽀잉 뽀잉 하는 이런 사운드의 시그네처가 왜 이런 톤이 나오냐 하면은 쇠가 쇠를 만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거는 아예 기본적인 연주법인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3번 줄에 5프렛을 연주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 5프렛이 대충 이 언저리를 대충 눌러도 여기 나와 있는 이 프렛과 쇠가 만나게 되기 때문에 어디를 눌러도 음정의 변화가 없고 음정은 그냥 음이 똑바로 사운드의 명료도에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5프렛을 누르기 위해서 여기를 누르면 안 되고요, 우리가 확실하게 프렛 위를 눌러서 프레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렇게 누르는 게 버릇이 되어 있지만
프렛 위를 그대로 찍어줘야 정확한 피치가 난다라는 거. 그리고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음이 원래 그 베이스에서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글리산도가 음정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정말 실제로 리니어로 이렇게 음정이 그렇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느낌의 그 비브라토와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게 진짜 매력적이죠. 그쵸. 대신에 정말 많은 연습과 예, 피치 연습 예, 많이 해야죠. 그 감각이 필요한.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자코 치는 거 보고도 진짜 놀랐습니다만 그 거스리고 바니 플레니스 기타 치는 거 보면 진짜 기타 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 치지? 그 사람은 어떤 우주의 경지에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심해. 진짜 심하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치지? 그렇습니다. 플레니스 기타는 진짜 신기합니다. 자, 승재 씨 그럼 연주 좀 들려주시면서 네, 네. 사운드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다 올린 상태로 들어볼게요. 이런 느낌. 뿅뿅뿅잉. 자, 앞에 픽업이요. 자, 뒤에 픽업이요. 뭐 쇳소리만 없을 뿐이지 재즈 베이스의 그런 픽업 그 스타일의 차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딱 그런 느낌으로 네 넥과 브릿지가 분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톤 내리면 네. 네. 자,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네. 이게 그 승태 씨 저기 이걸로 그냥 뭐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슬랩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슬랩이요? 네. 뭐 슬랩 거의 안 하는데. 네. 안 하죠 잘. 네. 하지만 아주 신기하죠 뭔가 이게 뭔가 속이 텅 빈 그런 소리.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의 소리가 납니다. 슬랩을 하면은 이 프렛이 없다는 게 진짜 참. 네, 이거는 그 저기서만 쓴다. 뭐 이런 거 있나요? 플랫리스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어떤 테크닉이 네, 있죠. 테크닉. 이런 거.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친 다음에 가는 거. 네. 네. 그리고 내추럴 하모닉스를 한 다음에 그대로 네. 밀고 올라가는 거. 이제 하모닉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이대로 그냥 이씨 너무 신기해 네. 이거 이렇게 이런 거랑 이제 오른손 하모닉스 한 다음에 이게 네. 소리가 조금 틀리죠. 하모닉스가 나면 하모닉스가 났을 때 그게 그 난 상태에서 기본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프렛을 지나가는 순간 그 하모닉스가 상쇄가 돼버리는데 이건 그게 계속 이어져 있어요. 그 줄에 울림에 오른손 하모닉스는 잠깐 뭐 팁 같은 거 드리면 네. 얘를 살짝만 닫고 네.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어디서든지 간에 네, 옥타브 하모닉스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모닉스가 난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플레니스는 그 상태 그대로 갑니다. 네. 네. 승재 씨 우리 오랜만에 그 자코 하모닉스 플레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 처음 보고 진짜 문화 충격이었네. 어떻게 이런 곡을 쓸 수 있었을까? 와 진짜 신기해. 신기합니다. 네, 이런 정말 몽환적이고 특이한 느낌의 네, 하모닉스 플레이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뭐 이거는 뭐 MR에다가 사실 묻혀서 하기에 뭐 마땅한 MR도 없고 이래서 승재 씨가 그냥 마음대로 솔로로 마음대로 그냥 해볼게요. 사운드 모니터 겸 다양한 플레이 한번 들려 주신다고 합니다. 네. 한번 모니터 사운드 재밌게 하고 돌아올게요. 뿅.
재밌네요. 이건 솔로 네. 플레이를 해도 뭔가 이렇게 계속 보게 돼요. 이 시스템 그쵸. 자체가 워낙에 신선하고 듣는 재미가 있어서 저도 이거 뭐 편곡할 때 이런 플래니스 베이스를 사운드를 필요로 할 때 미디 플래니스 베이스로 작업을 하는데 이 플래니스 작업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플래니스의 특성을 살려갖고 미디로 표현해낸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특히 뿌앙뿌앙 그 소리가, 네, 그 소리가 아마 조금 네. 힘들 거예요. 그 모듈레이션도 엄청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 피치 시프트를 원래는 2로 돼 있는 그 반음을 뭐 6에서 12까지 늘린 다음에 그걸 피치 시프트 이렇게 조정해갖고 이런 거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네. 이 안에 두 칸 가는데 엄청난 피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네. 네. 이렇게 사운드 한번 쭉 같이 들어봤고요.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두 말할 거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파워페럴 그 제품이잖아요. 네. 저도 처음 쳐봤는데 로즈우드보다는 모르겠어요. 확실히 저는 선명도라 그래야 될까요? 현상도라 그래야 될까? 그거는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느낌이. 연주감도 네. 연주감 비슷한데 소리가 조금 알맹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로즈우드 썼었거든요. 네네네. 로즈우드 썼었거든요. 어쨌든 이게 가격이 얼마죠? 260만원입니다. 260만원. 자, 비싸네요. 네. 자, 네. 제 한줄평은 네, 자코 플랜니스 좋습니다. 네, 자코 플래니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사실 이 플래니스가 260만원짜리를 그냥 뭐 서브용으로 갖고 있기에는 굉장히 높은 가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사실만한 분들은 이미 더 높은 가격대의 메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그 플래니스에 대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이거보다 조금 낮은 가격대의 플래니스를 먼저 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좋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플래니스를 여러 개를 사용해보지 않았으면은 기준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딱 삼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이엔드 플랜리스의 기준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60만원이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베이스를 보시면은 충분히 적당한 가격대에 맞는 퀄리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판단 기준으로 쓰시기 아주 좋은 자코의 플랜리스 베이스 포페로 같이 보셨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이건 뭐 그냥 멋있죠. 그냥 멋있어서 간지가 많이 나죠. 네, 점수 몇 대면? 네, 8.5. 포지션을 저보다 0.5씩 계속 후하시네요. 네. 네. 팬더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역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자코의 프렌리스 무난한 점수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냥 그 자코의 멋, 그리고 프렌리스 베이스의 어떤 유니크함, 그리고 포페로의 생각보다 괜찮았던 질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힘입어서 준수하게 괜찮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가네요. 다음 시간에 아이바네즈 베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아 타임스. 더블 타임스.